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통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모로 상반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바이든 당선인 행보에 미국이 다시 좋아질 거라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강세 지역인 캘리포니아주 현지 상황을 김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대선 승리 선언 후 첫 기자회견에 나선 바이든 당선인의 첫 메시지는 마스크 착용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동참해달라며 호소했습니다. We're united in our shared goal, defeating this virus. As we work toward a safe and effective vaccine, we know the single most effective thing we can do to stop the spread of COVID is wear a mask. 화이자의 백신 개발 진전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열린 기자회견이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은 여전히 암흑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또 인수위가 검사 수 확대와 무료 검사 등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올리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자 시민들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코비드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하는 걸 시작하는 게 좋겠고요. 이제 좀 다시 나라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희망이 생겨서 기쁩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과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극심한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I'm a little bummed that the country still feels so divided. He's got a lot of uniting to do and I really hope he's up to the task, honestly.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불안해했던 한인 사회는 새로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에 대해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돼서 너무 축하하고 우리 이민자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정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을 굉장히 지지해요. I wish you would actually take care of all the needs of like the minorities in this country right now.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YTN 월드 김은경입니다.